자, 최근에 빅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의 흐름 좀 짚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우존스가 강보합권, 나머지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은 소폭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7월 FOMC 회의 이후 그리고 6월 물가 지표를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된 점, 그리고 7월 FOMC 회의에서 이제 예상대로 이제 금리는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만 사실 시장이 주목했던 거는 향후의 어떤 통화 정책 경로였는데 9월 금리 인상 결정 여부가 아직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에 의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좀 되풀이하면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다소 높이고는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9월 FOMC 회의에서 이제 특별하게 어떤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고, PC랑 CPI 물가 지표를 통해서 이제 헤드라인 물가의 어떤 상승률의 둔화폭이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건 결국 근원 물가였는데 근원 물가 역시 이제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 이에 좀 개선에 좀 기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연준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경착륙 우려가 상당히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2%대 중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만 전월보다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바닥권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지되고 있는 점, 그리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매크로 단에서 봤을 때 지금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는 좀 완화되고 있는 쪽으로 지금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렇게 시각이 높아지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 주 발표되는 7월 고용 발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결국에 이제 9월 20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 이제 7월 고용 보고서를 포함해서 두 번의 고용 보고서 두 번의 물가를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이제 어제 발표된 이제 그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일단 구인 공고는 완만하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게 이제 퇴직률이 좀 낮아지고 있던 점.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어떤 공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7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도 이제 전월보다 신규 고용의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점이 좀 확인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18만 명에서 20만 건좀 증가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보다는 이제 증가폭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다수의 아마 일자리는 아마 서비스업에서 계속적으로 좀 창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 이제 임금 상승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이제 전월에는 4.4%였거든요. 그 전년 동월 대비로. 근데 이런 것들이 4% 초반까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지 여부,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개선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25세에서 54세의 핵심 연령층의 어떤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개선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신규 고용의 증가폭이 좀 완만해지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데좀 베팅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이 4%대 하회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